나달라 마리아는 죄악으로부터 구해준다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선 막달라 마리아가 제블린을 들고 있는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겐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사진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머리를 둘러싼 후광은 수세기에 걸친 종교적 모습에 빛나는 황금빛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기의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그녀가 입은 로브 역시 군대를 연상케 하는 카키색인데요. 그녀의 손은 기도를 하는 모습이 아닌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블린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블린은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지상군의 진격을 늦추는 수비군을 위한 귀중한 도구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제블린은 러시아 전차 부대에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에 이 무기가 들어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쪽이 아닌 반대편에 이 무기를 배치한다는 조건으로 각국에 판매했습니다. 이일 영국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 대전차, 터키산 드론 등 무기를 해외에서 추가 공급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다면서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 대전차가 추가로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80톤의 군사 장비들을 실은 군용기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2억 달러 규모 무기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엔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대공 미사일, 소형 무기와 탄약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에 불과해 휴대가 용이합니다. 3km 정도의 거리에서 이동 중인 적전차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적전차의 상부나 측면을 공격하게 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이 일단 발사되면 직접 목표를 추적하기 때문에 사수는 발사 즉시 도망갈 수 있어 높은 생존성이 보장됩니다. 단점은 비싼 가격인데요. 한 발당 8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차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로 효용성이 높죠. 실제로 러시아는 평지가 많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전차를 이용해 빠르게 침략하려 했지만 제블린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이 제공한 차세대 경대전차 무기도 우크라이나의 수비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게가 12.5kg에 불과한 NLAW는 20에서 800m의 유효 범위를 가지며 몇 초 안에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의 높은 곳, 나무 뒤 또는 도랑 내부 등 거의 모든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갑을 관통하는 탄도는 탱크에서 트럭, 자동차,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무기 시스템은 72시간만 훈련하면 될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지만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배울 시간이 없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 대전차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블린과 NLAW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저지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